뉴욕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B급 결정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도 25BP 인하냐 52BP 인하냐 논쟁이 격렬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의사록에는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25BP 인하를 선호했다고 언급했으며 소수 다른 위원은 그런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다는 시사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즉 상당수의 참석자는 52BP 인하를 선호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죠.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했고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기에 25BP 인하를 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의사록에서 소수는 2명에서 3명, 일부는 3명에서 5명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 중 유일하게 25BP 인하를 결정한 인사는 미셸 보먼 인사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에 따르면 복수의 의사들도 25BP 인하에 대한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증시는 빅컷에 이견이 있었다는 의사록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제롬 파월이 위원들을 설득해 결국 빅컷 결정을 이끌어냈고 결론은 파월 의장이 시장 편에 있다는 것 서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줄곧 고용시장 둔화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혀왔죠. 앞으로도 고용이 조금이라도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이 원하는 과감한 금리 인하를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기를 원했다는 점, 고용시장 둔화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록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은 고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지표가 매우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오늘 밤에는 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되죠. 어떻게 월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OMC 이후 9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시간당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일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나타난 각각 2.5%, 0.2% 기록에 비하면 둔화된 수치죠. 반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에서 0.2%로 둔화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똑같이 3.2%를 유지하는 것이죠. 일단 시장 장치는 이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비스업이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거비 상승률 역시 여전히 끈적이고 있는 터라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증시는 다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CPI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빅테크가 대체로 다 올랐지만 구글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검색 시장의 독점 관련해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꼽히고 있는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구글이 해체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월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미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가 원하는 반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가 담긴 것이죠.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구조책이 필요하다고 담았습니다. 경제당국은 반독점 문제가 생기면 행태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통상 행태적 조치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담고 있어 비교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
구조 조치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 기업 분할과 관련된 강력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는 내년 4월에 열리고 그에 8월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거대한 기업이 된 구글을 해체할까지 할 수 있을까? 월가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지난 23년 전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 위기에 몰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분할 대신 넷스케이프 등 다른 웹브라우저도 윈도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을 결론이 났는데요. 아마도 이번 사례도 비슷한 사례 비슷하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쟁법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앞으로 알파벳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